무엇이 진짜일까요? 안녕하세요, 보건왕입니다. 이 사진은 1909년 촬영된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모습입니다. 어느 사진이 맞는 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황원삼이 맞습니다. 황후만이 황색의 용문이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. 정확한 색상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훈장과 기념장 메달. 이것은 현재도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이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렇지만 이 사진에 있는 의복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보니 정확한 색을 찾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옷 한 부분을 보면 황후의 옷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옷에 있는 용무늬입니다. 이 당시는 황후만이 용문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황후는 황원삼을, 왕비는 홍원삼의 옷을 착용하였다고 하는데요.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진의 옷은 황원삼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 사진을 컬러화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불과 110년 전 황후의 복장입니다. 그런데 이 옷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, 누가 보관을 하고 있는지, 불타서 없어진 건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. 저희 보건왕은 우리가 기억하는 추억이 컬러이기에 컬러로 복원해 드립니다. 그래서 저희 보건왕은 흑백이 아닌 우리들의 추억을 컬러로 복원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